7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콘텐츠, 이달의 뜨거운 신제품 소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디몽크의 테크5 바로 시작합니다. 테크5에서 소개되는 제품들이 가격이 너무 나갑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othing Ear One,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10만원대 완전 무선 이어폰입니다. 제품 설명에 앞서 일단 제조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Nothing, 영국 런던에 위치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작년 10월 설립됐고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뭐 없어 보이죠? 발음하기도 힘들고. 근데 설립자와 투자자들은 뭐 있습니다. CEO는 칼페이, 중국 휴대폰 제조사 원플러스를 설립했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Nothing 설립과 동시에 약 7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받았는데요. 투자한 인물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아이팟 초기 투자자 토니 퍼델, 1200만 테크 유튜버 케이시 네이스텟, 트위치 공동 창업자 케빈 린 등등이 있습니다. 뭐 있죠? 이런 Nothing이 처음으로 만든 제품은 휴대폰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무선 이어폰입니다. 음향 튜닝은 스웨덴의 오디오 브랜드 티네이지 엔지니어링과 협업했고요. 에어팟을 닮은 듯 하지만 속이 다 보이는 완전 투명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4.7g의 가벼운 이어버드 무게는 덤이고요. 다이나믹 드라이버 크기는 11.6mm, 아주 과감합니다. IPX4등급의 생활방수, 착용감지 기능,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전부 지원하고요. 배터리 라이프는 최대 5시간, 케이스 충전 포함하면 총 34시간의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케이스는 QI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요. 일단 공개된 사양만 봤을 때 꽤나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낯설면서도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10만원대 이어폰이 이 정도 퀄리티면 매우 놀라운 수준 아닌가요? Nothing Ear One, 가격은 11만 9천원, 7월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정수량 선출시되고요. 8월 17일 정식 출시됩니다. 이거 살 사람 많겠는데? 괜찮아 보여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닌텐도 스위치 프로를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닌텐도가 내놓은 건 프로가 아닌 디스플레이만 변경한 OLED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OLED. 6.2인치에서 7인치로 디스플레이 크기는 더 커졌고 베젤은 더 얇아졌습니다. OLED인 만큼 이전 대비 훨씬 높은 대비값을 지닌 선명한 게임 화면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변화점이죠. 그리고 단지 디스플레이 패널만 변경된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도 살짝 변경됐거든요. 쥐꼬리만 했던 후면 스탠드는 프리스톱 방식의 와이드 스탠드가 적용됐습니다. 더 넓어진 스탠드로 보다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각도로 세팅할 수 있게 됐어요. 내장 스토리지는 32GB에서 64GB로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마이크로 SD카드는 지원하고요. 새로워진 온보드 스피커 설계로 좀 더 깨끗한 음질의 게임 사운드를 경험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 독도 변화가 있어요. 모서리 부분이 좀 더 둥글둥글해지면서 이전보다 세련되게 변했습니다. 커버 안쪽에는 유선 램포트도 내장되면서 TV 플레이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온라인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외 뚜렷한 변경 점은 없어요.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는 것, 제품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41만 5천원. 기존 스위치를 보유한 분들이라면 크게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변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역시 닌텐도 마니아 혹은 스위치 입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녀석을 선택하는 게 이득일 수 있겠네요. 저는 OLED TV 샀어요. 이것까진 못 사. 욕먹어. 어째 내놓는 하드웨어마다 줄줄이 망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좀 흥할 수 있을까요? 벨브 코퍼레이션의 스팀 덱입니다. 그 스팀 맞아요. 구매한 스팀 게임들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고사양 휴대용 게임기입니다.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휴대용 컴퓨터죠. UMPC라고 해요. 스팀 외에도 다른 게임 스토어까지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별도 판매 예정인 전용 독을 사용하면 모니터나 TV에 물려서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올인원 휴대용 PC라고 보면 돼요. 운영체제는 SteamOS 3.0인데요. 원한다면 윈도우를 설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닌텐도 스위치와 Wii U 패드를 섞어놓은 느낌이요. 7인치 16:10 비율 IPS 터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해상도는 1280x800 HD 해상도입니다. 최대 주사율은 60Hz, 400니트의 평균 밝기값을 갖고 있고요. 해상도가 아쉽지만 이건 타협으로 봐야 됩니다. 양쪽 트랙패드를 포함해 눈에 보이는 버튼만 10개가 넘어요. 달려있는 버튼들을 다 합치면 20개가 넘죠. D패드와 썸스틱이 위로 다 몰려있는 컨트롤러 레이아웃은 딱히 그리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지만 이건 직접 써보지 않는 이상 쉽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품 두께는 4.9mm, 생각보다 얇지만 무게가 669g이라는 점은 유감입니다. 365g의 스위치보다 훨씬 무겁고 중국산 UMPC, 아야 네오보다도 약 20g 더 무겁습니다. 대신 그만큼 사양은 훌륭해요. 엑스박스 시리즈 X, 플레이스테이션 5보다 사양은 훨씬 더 낮지만 동일한 아키텍처 기반의 AMD 커스텀 APU가 탑재됐고요. 메모리는 LPDDR5 16GB,
최대 512GB NVMe SSD가 탑재됐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좋은 사양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낮잖아요. 트리플A 게임 경우 뭐 옵션 타협은 봐야겠지만 그런 게임들을 구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몇 있어요.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고요. 다른 하나는 40Wh의 짧은 배터리 라이프입니다. 밸브 측에 따르면 2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뢰찾기 같은 게임만 플레이하지 않는 이상 이건 오래 써봐야 2시간 30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PC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충전하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밸브 스팀대 가격은 399달러부터 용량에 따라 최대 649달러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로 74만원. 현재 예약 주문을 받고 있고 12월부터 순차 배송 예정입니다. 사양 대비 생각보다 겸손한 가격이에요. 딱히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있으면 또 요긴하게 쓰는 아이템이 여기 있습니다. 레노버 스마트 클락 2. 4인치 IPS 터치 스크린이 내장된 스마트 탁상시계입니다. 2세대 모델이고요. 아주 두꺼운 사면 베젤이 좀 거슬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녀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거든요. 비록 1GB 메모리, 8GB의 저장 공간을 지닌 겸손한 사양이지만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돼 여러분의 침실 비서로 근무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전처럼 1.5인치 스마트 스피커가 내장됐고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연결을 모두 지원합니다. 최대 5만 대의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고요. 언제든 음성과 터치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해둔 알림, 알람, 교통, 날씨, 데일리 뉴스 브리핑 등등 대부분 가능해요. 전자비서 다 써보셨잖아요. 그리고 본체에는 카메라가 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생활이 노출될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 달라진 점이라 한다면 디자인도 있지만 10W 무선 충전독을 함께 내놨다는 점이에요. 본체를 결합시키면 아주 은은한 무드등으로서 역할도 수행할 수 있죠. 고작 11루멘의 광량이긴 하지만 빛이 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무선 충전독이 별도 판매라는 겁니다. 레노버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치사하네요. 본체 가격은 89.99달러, 한화로 약 10만원, 9월 21일 출시됩니다. 어디 한 놈만 걸려라 마인드로 무수히 많은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는 레이저. 또 새로운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내놨습니다. 바라쿠다 X. 꽤 오래전의 바라쿠다와는 완전 다른 제품이요. 아무리 봐도 스틸 시리즈의 아크티스 1 와이어리스 모델을 저격하기 위해 내놓은 제품 같습니다. 이 녀석도 USB-C 무선 트랜시버 활용이 강점인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PC, 안드로이드 할 것 없이 간편하게 유무선 연결이 가능한 제품이요. 그래서 4인원. 디자인은 이전 대비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다만 분명 무광인데 반들거리는 느낌의 하우징은 그리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250g의 가벼운 무게와 푹신푹신한 헤드밴드는 장시간 게임을 플레이해도 상대적으로 훨씬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크티스보다 약 5g 더 가볍습니다. 마이크는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RGB LED는 역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레이저 트라이포스 40mm 드라이버가 적용됐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블랙샤크 V2와 실상 거의 동일한 사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음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블랙샤크 V2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게이밍 헤드셋치고 꽤나 플랫한 소리를 들려주는 제품이었고요. 마이크는 굉장히 바삭하면서도 살짝 왜곡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마이크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배터리 라이프는 최대 20시간,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와 다름없습니다. 레이저의 4인원 무선 게이밍 헤드셋 바라쿠다 X, 가격은 139,000원입니다. 아크티스보다 만원 저렴해요. 레이저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노골적이에요. 제가 준비한 5개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몇 개 더 넣을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엔 생략할게요. 테크5는 그 어떠한 제조사와도 관계없이 진행되는 콘텐츠입니다. 자꾸 광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믿음이 부족하신 거예요. 여튼 다음 달 출시가 기대되는 신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기록해두고 있고 콘텐츠 제작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팀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스위치도 무거워서 들고 안 합니다. 단순 무게뿐만 아니라 길이가 길면 너무 피곤해져. 저라면 2세대 기다릴 겁니다. 흥하면 뭐 2세대 나오겠죠? 그 반대면 뭐 사라지는 거고. 잘 되길 바래요.